이제 120쪽 구이효를 보겠습니다. 구이는 대거 이제니 유유왕하야 무구리람. 구이 양강으로 거이하야 위유고지 군의 소임하님. 강건즉 재승이요 거유즉 겸순이요 특중즉 무과랍 기재여차니 소이능승태유지임을 여태거지제이 강장하야 능승제 중물야님 가이 임중행원고로 유유왕이 무구야람. 대유풍성지시에 유이미극고로 이이지제로 가방이 무군이 지여성급즉 불가이망이람. 강중제하야 득응호상하야 위태거이제지성하니 유소왕이 여시면 가이 무구이니 점제필유차덕이라야 내응기전야람. 상할태거 이제는 적중불패야람. 장대지거의 중적제여 기중후대 이불손패하니 육구이체력지강이 능승태유지야람. 하천대유에서 이제 구이효예요. 구이효는 한번 보세요. 구이니까 양효로서 그 중도를 차지했고, 그죠? 중도를 차지했는데 저 위에는 유고효란 말이지. 유고효가 구이효를 신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추진력도 강하고 능력도 있고 중도도 지키는 그런 사람이니까 대거 이재인이 큰 수레로서 짐을 싣고 가는 그런 상황이다. 사실은 이 대거는 구이효의 포용력이 그렇게 크다는 거고 싣는다는 것은 저 위에 있는 임금을 싣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대거 이재인이 근데 있는 현실로 그대로 본다면 큰 수레에다가 이제 큰 트럭에다가 짐을 가득 싣는 그런 모습이단 말이죠. 그러니 유유왕하야 갈 바가 있어서 허물이 없을 거다. 구이 양강으로 거이하야 구가 양강으로서 2효 자리에 있어서 위 유고지군 소의만이 저 위에 있는 유고의 군 유고 군주의 그 믿고 신이 많은 바가 되었으니 강건즉 재승이요. 아주 강건하다는 양이라는 뜻이죠. 강건즉 재승이요. 그 재주가 그 큰 임무, 큰 일, 큰 어려움 모든 것들을 승 감내할 수 있고 거유즉 그 거유라는 거 알 수 있지요. 음효 아니 음자리에 왔다는 거지요. 근데 이 자리니까 거유즉 겸순이요. 겸손하고 손순하는 상이고 특중즉 무가라 중도를 얻었으니 허물이 없는 그런 입장이다. 기재 여차하니 그 체질이 이와 같으니 소위 능승 대유지임을
여 대거지제 강장하야 능승제 중물야니. 그러니 그 능히 그 대유의 책임 이기기를 책임 감내하기를 큰 수레의 재질이 강장해서 그 무거운 물건을 실을 수 있는 것을 감내하는 것과 같다 이거죠. 큰 수레, 큰 차라야 큰 짐을 실잖아요. 그런 것과 같으니 가히 임중행원이라. 그 사람이라야 임중 책임은 무겁고 그 책임을 무겁게 실어줘도 행원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거라. 원래 논어에는 임중도원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임중도원. 인, 이인 위임하니 기임이 불중후와 그렇죠. 그 인으로서 책임을 삼았으니 그 임무가 무겁지 않느냐. 죽고 난 뒤에야 그치니 갈 길이 멀지 않더냐. 이런 말이 있어요. 임중도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거기하고 여긴 조금 해석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히 임중행원이라 가히 책임을 무겁게 주어도 멀리까지 해갈 수 있을 거다라고 풀이하고 싶어요. 고로 그러므로 유유왕이 누구야라. 그래서 칼바를 두지만 허물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도 허물이 없다는 거예요. 왜? 어떤 책임이라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만 있나요? 능력도 있고 겸손한 품성도 갖추었고 중도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허물이 없는 입장이 되죠. 대유 풍성지시에 대유께로 대유 풍성한 때에 유이 미극고로 갖추고는 있지만 그 부유함을 가지고는 있지만 미극 아직 극도로까지 갖추고 있진 않아요. 극도로까지 부유하게 된 것은 아니에요. 고로 이 이지제로 가왕이 누구니? 그러니 그 이효, 구이효의 재질로서 가왕이 무고 가서 허물이 없게 되니 간다 해도 허물이 없게 되니 지어 성극 즉 성대하고 크게 다다르게 되면 불가 이왕이라 거기서 한 발자리 더 나가서는 아니 되는 상황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부유해지는 상황인데 초구는 시작이고 구위는 이제 그 위에서 임금한테 신임까지 받아가면서 모든 것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입장이고 그러나 아직 이 구이 자리니까 아직 극까지는 안 갔죠. 본의를 보세요. 이제 강중제하야 강은 양효라는 거고 중은 중도를 택했다는 강중으로서 제하 제하는 이게 내궤와 외궤로 볼 때 내궤에 있다는 거죠. 특 응호상하야 이 상의 이제 외궤지요 임금 있는데 구요 그 상의 고호응을 받아서 위 대거이 재지 상하니 큰 수레가 짐을 싣고 있는 상이 되니 유 소왕이 여시제 칼바를 투대 이와 같이 해나간다면 무구인이 허물이 없게 될 것이니 점자 필류 차덕이라야 점을 친 사람이 반드시 이러한 덕을 지니고 있어야만 내 응기정내라 곧 그 점괘에 응하게 된다 부응하게 될 거다 이제. 거기 절제 채씨발 줄을 좀 잠깐 보세요. 대거라는 것은 이 이를 가지고 말하고 제자는 제오야라 오효를 실는다는 거고 강건 거중이 응옥으로 강건한 것으로 중도에 있으면서 오효의 호응을 받기 때문에 유 대거의 제지상이다. 큰 수레에다 실는 상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야. 그 다음에 상을 보세요. 상하의 대거 이제는 큰 수레에다가 짐을 실는다라는 것은 적중 불패하라. 속에다 가득 실어도 패,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많은 것들을 채워 넣어도 넘치지 않는다는 거야. 자.
장대지가 아주 건장하고, 여기 장자는 요즘 말로 말하면 튼튼하다는 뜻이에요. 튼튼하고 큰 술에다가 중적 제어 기중을 해. 그 술에 그 어떻게 보면 짐 실는 거기에다가 무거운 것도 가득 실린다 하더라도 불손패니 거기서 지금 말하면 길을 가다가 슬슬 흘리는 것이 손이고 패자는 가다가 펑크 나거나 차가 못 가거나 그런 경우에 손패하지 않으니 구이 제역지강이 그것이 마치 구이효의 재질과 힘의 강성함이 능승대유지매라 능히 대유의 책임을 감내할 수 있는 것과 같다는 거다. 거기 그 마지막 주에 보면 중계장씨가 한 대가 있어요. 이윤이 임천하지 중이라고 했어요. 이윤은 천하의 중대한 것으로 책임을 삼았다 하니 차휴족이 당지라. 이윤의 마음 자세가 여기에 있는 구이효 대거이제에 담기는 그런 괴가 될 거라는 거예요.